아, 딱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아, 비가 억수로 쏘거든. 참. 아, 이거 씨. 고요한 아리에 오늘은 이따가 갑니다. 내 커리어를 이 формирование здоровья. Саш, какие цели в жизни? Osaka, 일본에서 두 번째로 크다는 오사카. 하지만 도쿄와는 너무나도 다른 오사카. 같은 언어를 쓰고는 있지만 도쿄와는 다른 개성을 가지는 사람들이 사는 오사카. 16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한국인들이 많이 모여 산다는 곳이기도 한 이곳 오사카. 오사카역, 우메다, 남바, 도톤보리 등 가야 될 곳이 너무나 많은 곳이죠. 그리고 오코노미야키, 타코야키 등 여러 오사카만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이곳. 바로 오사카의 일상들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키마쇼. 도톤보리, 오사카에서 아마 제일 유명한 곳이 이곳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남바역 중심으로 도톤보리는 과거에는 극장이 밀집된 지역이었으나 현재는 밤문화와 오락시설이 밀집된 지역으로 변모하여 여러 바와 오락시설 쇼핑거리가 많은 이곳으로 유명합니다. 오사카 야구팀의 한신 타이거즈 우승을 할 때, 일본 축구 국가대표팀이 월드컵에서 16강 진출을 할 때, 또는 연말 연시, 카운트다운 등의 행사 후 일부 사람들이 강으로 뛰어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 도톤보리 수질은 어떨까요? 제가 걸어본 경험으로서는 냄새가 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이미 대장균 검출이 확인되어서 수질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용감한 사람들은 이곳 도톤보리에 몸을 던진다고 합니다. 저는 억만금의 돈을 주더라도 저는 저곳에 몸을 던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둘째 날 저는 오사카에만 있는 오사카성에 도착하였습니다. 오사카성 세스쿠 히가시나라군 오사카에 있었던 아드치 모모야마 시대부터 에도 시대의 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특이하게 생긴 성은 제가 일본 오사카에 왔다는 것을 실감나게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오사카성의 상부에 가게 되면 이렇게 오사카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답니다. 또는 우메다 궁중정원에 가면 오사카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답니다. 그러면 오사카성 주변과 우메다 궁중정원 근처를 한번 저를 따라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는 간바 오사카 경기장 파나소닉 스타디움 스위타입니다. 제가 여기에 오게 된 이유는 먼저 타코야키를 이렇게나 먹었기 때문입니다. 저 한 박스만 시킨 줄 알았는데 일본어를 모르다 보니까 저렇게 두 박스를 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저걸 먹고 쓰러질 것 같아서 무언가 움직여야 할 것 같아서 무작정 경기가 없는 하지만 감바스카 경기장을 가보고 싶었기에 여기까지 와보았습니다. 이곳 근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근처에 이온몰이 있어서 이온몰에서 영화도 보고 무척이나 즐거웠던 산책이었습니다. 감바 오사카, 오사카를 대표하는 축구클럽 중 하나이죠. J리그 2회 우승, AFC 챔피언스리그 1회 우승, 일본이 자랑하는 축구팀 감바 오사카, 인터밀란과 비슷한 유니폼을 입고 경기하는 감바 오사카. 이 팀의 경기는 제가 만든 교토상가의 경기를 보시면 확인할 수 있답니다. 감바 오사카의 핵심 선수는 역시나 우사미 다카시 선수. 바이에른 뮌헨에서 뛴 경험도 있고요. 비록 두 경기밖에 안 뛰었지만 분데스리가 경험도 있으며 일본 국가대표로도 활약에 뛴 선수가 감바 오사카를 대표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오사카에서의 타코야키는 오사카룰이죠. 타코야키 32개 먹고도 또 타코야키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먹고 저는 일본 J3리그, 일본 3부리그를 보러 왔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도 가끔 K2를 보기도 합니다. K1리그와 K2리그를 보는 재미는 정말로 다른 재미가 있습니다. K2리그의 관중이 작지만 뭔가 그 치열한 재미. 제가 다녀온 K2리그의 구단은 부산, 경남, 전남, 홈 경기장을 방문하였는데 또 나름 재미가 있었던 현장이었습니다. K리그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추천드립니다. 저는 J3리그 경기를 보러 왔고 J2리그 팀이었던 시미즈 에스파스의 경기는 정말이나 K1리그만큼 그 이상으로 뜨거웠고 J3리그는 어떨까 하면서 무작정 직진을 하였습니다. 제가 볼 경기는 오사카 FC와 후쿠시마 유나이티의 경기. 기대했던 만큼 관중들이 많지 않아서 약간은 실망했지만 축구는 무조건 좋아하기에 입장료가 아깝더라도 경기를 보기로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CR 오사카 FC와 후쿠시마 유나이티드 경기를 보고 난 뒤 전 숙소가 있는 남바로 오게 되었고 저 소스테이크 꼬지를 먹었습니다. 저 꼬치의 가격을 보고 놀랐지만 먹었습니다. 고베 스테이크라고 하는데 정말일까요? 그런데 맛은 정말이나 맛있었습니다. 오사카 하면 웃음이 넘치는 도시이죠. 네, 저도 스파이더맨을 오사카 한복판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일본은 참 먹을 거리가 많은 나라입니다. 야끼도리. 여기는 오사카 국립국제미술관. 일본은 세계미술 및 예술사에서 빠질 수 없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아티스트는 구사마 아요인데요. 자신의 상처를 뒤로하고 자신만의 세계를 예술로 표현하신 분. 오늘 관람한 전시도 아티스트 자신만의 세계가 확고하기에 너무나 강렬하고 인상 깊었답니다. 자, 이번에는 분홍색 옷을 입고 어디론가 향할 겁니다. 네, 세레스 오사카의 옷을 입고 세레스 오사카의 경기를 보러 갈 예정입니다. 세레스 오사카의 경기장에 가기 앞서 산타 마리아 데이 크루즈를 간사이 조이 티켓으로 이용하였습니다. 간사이 조이 티켓과 함께 즐기는 간사이 지역 체험 미션을 깨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산타 마리아 데이 크루즈와 함께 여행하는 풍경 감상해 봅시다. 자, 이제 세레스 오사카 경기를 보러 출발하겠습니다. 세레스 오사카는 간바 오사카와 함께 오사카를 대표하는 축구 클럽입니다. 1957년 팀 창단 이후 1993년에 세레스 오사카로 팀명을 변경 후 1995 시즌부터 J리그에 진출한 세레스 오사카. 아직 J리그 우승은 없지만 천왕배 4회 우승, 최대 J리그 성적 순위는 준우승. 현 대전 시티즌 감독인 황선홍 감독님과 강원 FC 감독인 임종환 감독님이 활동한 곳이기도 합니다. 현 세레스 오사카에는 세레스 오사카 클럽상 최다 출전 기록을 가지고 있는 골키퍼 김진현 선수가 활약을 하고 있답니다. 주전 골키퍼로서 활약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세레스 오사카 수문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580경기가 넘는 경기를 세레스 오사카에서 치뤘으며 세레스 오사카 원클랩맨의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양한빈 선수 또한 이곳 세레스 오사카에서 골키퍼 역할을 해주고 있답니다. 특히 박지성 선수와 함께 맨유에서 활약하였던 카가와 신지 선수가 여기에 속해 있는데 제가 본 경기에는 카가와 신지를 볼 수 없었습니다. 또한 세레스 오사카 용병으로는 빅터 부에노, 레오 세아라, 루카스 프레난데스, 사피사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 모두 다 브라질 출신이라는 것. 한국 K리그 못지않게 J리그에도 참 브라질 용병 선수가 많이 활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레스 오사카는 24,481석의 요도코 복고 스타디움과 5만석의 얀마 스타디움을 사용하고 있으며 보통 일반 J리그 경기는 요도코 복고 스타디움에서 치르는 것 같습니다.
자, 이곳 요도코포코 스타디움을 보면 스타디움 옆으로 지나가는 열차를 보실 수 있고 아파트 단지에 둘러싸여 있는 경기장을 볼 수 있답니다. 짧지만 길었던, 길지만 짧았던 오사카 여행을 마치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고 처음 방문하는 오사카에서의 일정을 마치면서 저는 다시 여행을 떠나기 위해 많은 생각과 계획을 갖는 시간을 그리고 축구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많은 축구 이야기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ell me no more story, you are falling in love.